술과 물과 불에 대해서. 술은 불이든 물이다. 술은 물에 든 불이다. 술은 겐지스강이다. 시신을 소각하는 곳 바토 곁에서 그 두려운 불길을 아랑곳않고 신자들이 강물에 들어가 정화 의식을 벌인다. 초자아라는 무거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 술을 마심은 헤라클레스를 불러 잠시 이 초자아의 하늘을 떠맡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털어내니 날아갈 것만 같다. 세상의 모든 번민이 스르르 녹아버리면서 모든 구속이 우스워진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를 복고찌며 어쩌면 구워 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내음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또저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하지만 곧 헤라클레스가 초자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만다. 그것은 마치 횟집 수족관에 죽은 오징어처럼 축 늘어져 이리저리 수류에 떠밀려 소용돌이 친다. 세탁기 속의 빨랫감처럼. 나는 그 비참한 걸레짝이 된 초자아를 다음날 숙취 속에서 다시 입어야 하리라. 거울을 본다. 이성과 감정, 욕망의 삼중 푸가가 마치 겐지스강의 하류처럼 갈라지며 꼬여가면서 혼돈의 도가니가 된다. 나는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때 밝게 빛나는 필라멘트와 같은 날카로운 피카레스크 선율이 그 혼돈을 뚫고 도드라져 들려오기 시작한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식은땀을 흘린다. 선율은 갈수록 높아지다가 마치 고음의 피아노 줄을 너무 세게 때린 것처럼 툭 하고 끊어져 버린다. 그대로 블랙아웃. 나는 서른 잠에 빠진다. 술은 물에 빠진 불이다. 그것은 꺼진다. 술은 불에 부은 물이다. 그것은 잿더미다. 겐지스강에서 소원을 빌어도 구원은 없다.